일로 온나. 여 앉아봐라. 내 얘기 하나 해줄게. 저 동네 꼬르대 한참 늦게 알을 낳은 집이 있거든. 그 아가 클수록 그래 답답한기라. 그래가 이름이 답답인기라 답답이. 부모가 속이 완타 들어가겠노. 그래가 밖에 나가서 세상 공부 좀 하고 오라고 내보냈다 이 말이다. 대충 마 발 닿는 대로 갔제. 간대서 서울말 쓰는 도깨비를 딱 만났네. 도깨비가 1년만 살작하대. 갈 데도 없는데 마 잘됐다 캤제. 농사 지어서 밥 만들고 살다 보이 1년이 후딱 가네. 잘했다고 도깨비가 선물을 준다 카이. 이 보자기를 펴고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손뼉을 쫙 치면 배부를 일이 생긴다 안 하나. 고맙다 인사 딱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주막에 하루 묵었거든. 이 보자기를 펴고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손뼉을 쫙 치면 배부를 일이 생기니까 잘 맡아주이소. 극하고 자뿌다 아이가. 보자기를 펴고 팔을 벌리고 빙글빙글 돌다가 손뼉을 쫙 치니까 막 진짜 배부를 일이 생기뿐해. 다음날 비스무레한 가짜 보자기 하나 내주고 까락했지. 어머니 아버지 불러가 아무리 손뼉을 쳐봤자 뭐가 나오겠나. 니 그만침 세상 공부를 해도 물정을 모르겠드나. 세상 공부 더 하고 온나 극했제. 그래가 또 도깨비하고 1년 살게 됐다 아이가. 요번엔 뭐를 얻어왔냐고. 그거는 책을 봐야 안다. 책이 와 있겠노. 뭐라고 있는 거다 안 그랬노.